많아질 것 같아요. 아니, 뭐, 다른 얘기가 아니라, 그냥, 하고 싶은 거를 좀 많이 하고,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You deserve all the love and happiness. Thank you. Real talk.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계산 쪽이었거든요. 되게 어릴 때부터. 근데 그래서 항상 뭔가 제 기준에서 엇갈린 길로 빠지는 친구들한테 항상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들은 친구는 다 잘 됐어요. 가장 큰 예시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걔네가 있고 근데 가끔 오늘 그 팬분이 보내주신 DM 같은 걸 보면 느끼는 게 정말 어떤 표면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데 모르겠어요. 그런 게 성사가 안 돼도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덜 받고 행복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다른 뭔가를 고려하기보다는 본인이 재밌는 걸 많이 하고서 떠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하은이가 존나 시끄럽냐? 문 닫아야지. 이 펜션이 쓸데없이 에코가 아주 좋아요.